에콰도르 아마존 정글 선교실화 창 끝 제2장 카워디 외국인도 사냥할 수 있는가 1부 선교 비행협회의 비행기들이 방문객들을 모두 싣고 떠났다. 나는 마침내 와우다니족과 함께 혼자 남게 되었다. 마을에는 에노메나니의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 그 부족의 강 하류 지역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분류상으로는 같은 부족이었지만 그들과 강 상류의 와우다니족은 누구나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의 동족 상잔의 갈등이 있었다. 분명히 에노메나니는 스타의 아들인 외부인이 방문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 외부인, 곧 바벨하고 불리는 자라는 증거를 원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민카에는 에노메나니의 9피트나 되는 불어서 쏘는 침화살통 하나를 집어들고는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준비를 했다. 나는 그의 말을 조금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냥꾼인지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그는 단지 피부가 희다는 것 말고는 우리 중 하나와 아주 똑같아 라고 말했고 그들은 모두 웃었다. 그 침화살총을 버팀대로 사용하면서 그는 내가 정글의 가장 사나운 동물군에서 어떻게 기어서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에나메나니족은 민카의 이야기를 듣기 원치 않았고 스스로 증명하기를 원하였다. 내가 이 상황에서 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며 마음이 분주해 있는 동안 한 소년이 사냥터에서 돌아왔다. 그 소년은 망태기 밑에 작은 새를 꿰어차고 있었다. 에노메나니 전사들 중 하나가 그 작은 새를 집어 가까운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는 나무 끝까지 하나에 붙들어 메었다.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항의하였다. 나의 진정한 실력과 내 스승의 신빙성이 시험대에 올라 있었다. 나는 나무에 높이 메어 있는 새를 거의 볼 수 없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깃털들 뿐이었다. 만일 내가 그 모든 깃털들 밑에 감추어진 앙상한 몸체를 명중하지 못한다면 그 침화살은 그냥 통과하여 날아갈 것이다. 게다가 나는 거의 25년 동안이나 침화살총을 사용하여 사냥을 하지 않았다. 나는 너구리들과 다른 짓궂은 동물들이 쓰레기를 파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침화살총 하나를 플로리다 집에 가지고 있기는 했다. 침화살총에 발라진 독은 너무 오래되어서
별 효과가 없었지만 이웃의 짓궂은 동물들은 쓰레기에 접근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나는 어릴 때부터 중요한 사냥을 위하여 침 화살총을 사용해 본 적은 없었다. 와우다니 영토의 6,000평방마일을 포함하고 있는 아마존 정글은 북 다코타주의 황무지까지 펼쳐지는 녹지의 바다와도 같다. 그 지역은 울퉁불퉁하고 축축하다. 강우량은 아마존 공기의 덥고 습한 태양이 안데스 산맥에 부딪히며 서쪽으로 밀어붙이면서 1년에 30피트까지 올라갈 때도 있다. 수증기의 일부는 가파른 경사지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정글을 내려다보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있는 봉우리들 위에 빙하를 형성해준다. 봉우리의 공기가 충분히 차갑고 건조하기 때문에 높은 비탈에 매장된 잉카인들은 아직도 놀라우리만큼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한다. 이 다우림 지역에서 숲은 너무도 짙게 우거져 있어서 정글 바닥은 거의 암흑색이다. 내가 와우다니족 식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색다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법을 배운 것은 바로 이 신비스럽고도 놀라운 세계에서였다. 와우다니 사람들은 정글 안에 그리고 땅에 살고 있는 큰 동물들을 단단한 나무로 만든 창으로 꿰질러 잡는다. 그러나 전사는 창으로 꿰질러 잡기 위하여 맥이나 멧돼지나 사슴에게 2에서 3피트의 사정거리 안으로 접근할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질긴 가죽과 힘줄을 꿰뚫을 정도로 충분히 깊게 단단하고 뾰족한 나무 창살을 죽도록 꿰지르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찔러대는 힘이 요구된다. 자부심과 배고픔은 와우다니 사냥꾼의 가장 큰 자산이다. 아직 창을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힘이 없는 어린 소년들은 정교하고 고무적인 와우다니 침 화살총을 가지고 사냥을 시작한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첫 번째 도전은 짙게 우거진 숲을 통과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달려가면서 9피트의 침 화살총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내가 둥지에 있는 투칸이나 커다란 마코 앵무새에게 소리를 내지 않고 기어서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그 화살총의 한쪽을 무엇인가에 탁 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되었다. 나의 미숙함은 종종 의도했던 사냥감을 깜짝 놀라 도망치게 만들었다. 원숭이 사냥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오래전에 원숭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원숭이들은 위에 있는 닷집에서 서로를 응시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꾸짖어대기 때문이다. 나는 정글 속에서 와우다니 소년들을 따라다니곤 했는데 그들은 근처의 사냥감 소리를 들을 때 놀랍게도 정글의 야생 동물들은 놀라게 하지 않는
특별한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곤 했다.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말보다는 짧게 끊어서 순간적으로 내뱉는 소리로 서로를 부를 때 그들의 음성은 음조가 높은 소리로 바뀐다. 나는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음조의 높이와 변화를 통하여 그들이 의사소통하는 것을 분간하는 법을 배웠다. 일단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 다음 도전은 끝부분에 독을 바른 침화살을 새나 동물을 향하여 일직선상의 포물선 궤적을 따라 쏘아대는 것이었다. 이것은 많은 연습과 놀랄만한 기술이 요구되는 일이다. 종려나무의 연한 입줄기로 만들어낸 침화살은 공기 역학에 맞게 조금씩 깎아서 만들어야 한다. 불에서 나오는 열로 침화살을 단단하게 만들면 마치 발바닥 길이의 날카로운 이쑤시개와 같은 모양을 하게 된다. 원숭이들과 다른 나무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한 방에 침화살로 잡기에는 너무 큰 동물들이다. 그때 침화살은 우매, 곧 독을 운반하는 수단일 뿐이다. 와우다니 사람들은 내게 특별한 종류의 포도나무의 얇은 껍질을 긁어서 독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근육이 마비되도록 하는 독은 여러 국가에서 수술 시 사용하는 동일한 약이다. 환자가 일단 잠들면 이 독은 환자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데 환자가 수술하는 동안 경련을 일으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와우다니 소년들은 인내심이 있으며 끈질기다. 그들이 나에게 사냥법을 가르쳐주는 대신에 나는 비행기, 나사, 라디오, 그리고 바깥 세계에서 온 다른 놀이들을 가르쳐 주었다. 바깥 세계에서 나는 언제나 소프트볼이나 축구나 농구 경기를 할 때 첫 번째로 선택되었다. 정글에서는 손재주가 없는 얼간이가 되는 것이 창피한 일이다. 그러나 나의 와우다니 친구들이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나를 지도해 준 후에 나는 마침내 사냥하는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많은 사냥감이 놀라서 도망가게 만들도록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또 깨닫는 것은 특별히 민카에가 그의 소년들을 격려하여 나에게 이 중요한 정글의 기술들을 가르치게 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그들과 함께 머물러 사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분명히 나를 가족의 일원처럼 대접해 주었다. 언젠가 우리는 꽤 큰 원숭이를 쏘아서 잡았다. 원숭이는 무게가 거의 15파운드나 나갔는데 약간 질기기는 했지만 많은 양의 고기를 얻을 수 있었다. 원숭이는 화살을 맞으면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고 발톱으로 심하게 옆구리를 핥히며 반응한다. 독화살은 거의 즉각적으로 부러졌으나 그 독을 바른 끝부분이 효과를 내어 원숭이를 마비시켰다. 끝부분은 간단히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와우다니 친구들은 나에게 모든 진짜 침화살 받침대에 달려있는 피라니아 턱 속에 침화살을 틀어박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독을 바른 끝부분 바로 뒤로 침화살을 취약하게 만드는 홈을 만들어서 원숭이가 그 침화살을 뽑아내려고 했으면 그것이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다른 원숭이들은 도망가는 대신에 다친 친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려고 주위에 모여들었다. 원숭이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면 우리는 이미 서너 마리 정도를 명중시켰다. 나뭇잎이 심하게 흔들렸다가 바로 잠잠해지는 부스럭거림과 함께 원숭이 떼는 이쪽 나뭇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건너뛰면서 도망쳤다. 소년들은 도망가는 원숭이들을 쫓아서 사라졌고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놀랐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 나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익숙해져야 할 감정이었다. 이런 의존감은 수년 후에 나의 부족 친구들이 그들의 세계가 내게 그러한 것처럼 그들이 또 다른 세계를 대면하는 것을 배워야만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느껴질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엘리베이터와 움직이는 보도들과 화장실과 자동차와 식품점들을 보았을 때 그들 역시 어찌할 줄 몰랐을 것이다.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나는 주변 상황을 알고 있으나 그들은 알지 못할 때 그처럼 느끼도록 만들지 않으리라고 굳게 다짐하곤 했다. 나의 친구들이 원숭이들을 쫓아서 사라졌을 때 나는 어떻게 마을로 돌아갈 것인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다. 만일 내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돌아갈 길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와우다니 사람들은 불필요한 일들에 노력을 기울이느라 낭비하지 않는다. 그에게 길은 단지 자신의 영역 안에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명백한 장애물들을 제거한 것뿐이다. 그들은 실제로 어떤 길을 만들어 놓지는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이용할 뿐이며 길을 충분히 자주 이용하면 결국에는 한 길이 밀림 속의 주위 덤불 가운데 눈에 띄는 것뿐이다. 사냥하는 길은 결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뒤처져서 남겨진 처음 몇 번은 죽도록 무서웠다. 와우다니 사람들조차 정글에서 홀로 밤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정글 생존에 있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된다면 나에게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나는 겨우 유치원생에 불과했지만 만일 그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아차렸다. 마침내 나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일 그들이 도망치는 동물들의 지나간 흔적을 추적하여 따라갈 수 있다면 이제 겨우 입문한 카워디가 남겨놓은 표시들은 AAA 여행사의 지도와도 같을 것이다.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의 선교 실화 장 끝. 2장 카워디 외국인도 사냥할 수 있는가 1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독의 김명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